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해에 있는 신어산에 왔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신어산 산림욕장 주차장이고요. 주차는 아래층 위층을 포함해서 약 7,80여 대 주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주차장에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주차장 바로 위에는 깨끗한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실까요? 출발! 오늘 코스는 산림욕장 주차장에서 왼쪽 방면 이쪽으로 가야 은하사가 나오거든요. 쭉 가다가 은하사를 지나 천진암에 들린 후 헬기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헬기장에서 서봉에 갔다 온 후 신어산 정상으로 갑니다. 여기는 신어산 정상이고요. 여기서 갈림길을 지난 후 동봉에 갔다가 다시 갈림길로 돌아옵니다. 하산하실 때 0.6km 남은 지점, 여기서 오른쪽 방향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이정표는 없습니다. 여기도 이정표는 없고요. 커다란 돌 옆으로 해서 오른쪽 방면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다시 천진암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산행 시작 지점인 신어산 산림욕장 주차장이 나옵니다. 주차장 바로 앞에는 갈림길이 나오고요. 저희는 은하사 방면, 왼쪽 방면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차장 앞에는 간단한 먹거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100m만 올라오면 천진암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로 원점 회귀할 예정입니다. 천진암 방향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바로 전 갈림길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은하사로 오르는 입구가 나옵니다. 은하사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은하사는 수로왕 때 장류화상이라는 분이 창건한 사찰로 서림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조선 중기 이전까지는 건물이 남아 있었는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독림사와 함께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사찰의 모습은 조선 후기 때 양식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은하사를 지나서 천진암 가는 길입니다. 길은 차가 잘 다닐 수 있게 아스팔트로 잘 닦여 있네요. 가끔 차가 지나가는데 오르막을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매연이 좀 사실 좀 나긴 납니다. 그래도 이 길이 전부 울창하게 자라 있어 가지고 좋아요. 이 길 경사는 은하사부터 좀 심해집니다. 힘드네요. 천진암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아스팔트가 끝이죠. 천진암 쪽으로 올라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천진암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오른쪽은 천진암이고요. 왼쪽은 등산로라고 되어 있죠. 직진해서 천진암 들렸다가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암 들린 후 옆에 보면은 등산로와 이어지는 길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천진암에 도착했습니다. 천진암은 앞에 저기 위에 지금 사람들 보이실런가 모르는데 바위 위에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기는 이제 릿지 타시는 분들이 저쪽 방향으로 간 거고요. 저쪽으로 올라가면 정말 경치 좋은 곳이 아주 많습니다. 천진암을 지나면서부터 만만한 등산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숲은 우거져서 그늘로 잘 되어 있고요. 그러나 바람 한 점 없습니다. 땀이 줄줄 흐르고 있네요. 그래서 잠시 신어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신어는 신의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수로왕릉 앞에 보시면 두 마리의 물고기가 새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신어산은 높이가 630m입니다. 수로왕과 허황후 왕비의 신화가 어린 성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김해 김씨 시조가 수로왕인 건 아시죠? 드디어 갈림길과 도착했습니다. 짠! 여기서 앞에 이정표가 보이네요. 능선길에 도착하니까 저 멀리 신어산 릿지죠. 열심히 타고 있네요. 몇 분이 계시네요. 보니까 신어산 능선길, 신어산 정상 1km 남은 지점이고요. 여기까지 올라온 길을 보면
천진암까지는 아스팔트 길로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리 끝나고 나서 이제 천진암 방향 그쪽으로 천진암까지는 짧은 급경사입니다. 뭐 짧다 보니까 쉽게 올라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천진암부터는 숲이 우거진 완만한 등산로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서봉은 이중표가 없습니다. 위에 보시면 상동 묵방 있죠?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럼 서봉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신호산 서봉에 도착했습니다. 앞번 헬기장이 300m 정도 거리 있고요. 자그맣게 되어 있네요. 다시 헬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신호산 1km 지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산 정상 가는 길 옆에 보시면 그 신령 거북바위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도 나와 있고요. 여기 전체를 보면 앞에는 머리, 양쪽은 팔, 중간이 몸통이 되겠네요. 거북이처럼 생겼습니다. 정상 가는 길 왼쪽편에 바위가 있네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찌라찌랍니다 이거. 야, 멋진데요? 이거 그냥 지나치고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곳인 것 같습니다. 정말 멋져요. 저 뒤에 솟은 봉우리가 이제 서봉. 저기 보시면 저기가 헬기장. 아, 이 바위 너무 멋진데요? 이 바위도 그렇고요. 뒤에는 이제 신화산 정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호산 출렁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저거 출렁거리는데요? 천진암 200m 남은 지점이고요. 여기 딱 식사하기 좋은 장소네요. 앞에 이정표가 200m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단한 위치입니다. 신호산 바로 밑에 있는 정자에 도착했습니다. 신호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은 이렇게 탑과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상에서 만났는데 여기를 직접 사오셨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사오신 거죠? 네, 2019 정도 한 11월 중순 넘었어요. 아, 그때부터 사오셨어요? 3개월 안 걸렸습니다. 아, 하루도 빠짐없이 사오셨겠네요. 그렇죠. 뭐 아침에 조금 일찍 올라왔어. 예. 예, 출근 시간 뭐 한 3, 40분 전에 올라왔어. 아. 돌도 하나씩 들어 올려 놨다가. 아. 그래 짬 나면은 이제 산불 감시 왔다 갔다 하면서 감시도 하면서 그래. 그렇게 쌓은 겁니다. 아, 중간에 뭐 무너지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는지? 아, 한 번 정도는 무너진 적 있지요. 아, 예. 뭐 어떻게 무너지셨는지? 아니, 거의 하다가 돌 하나 그 잘못 놓는 바람에 잘못 놓는 바람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아, 그러시구나. 유지 보수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계시네요. 예, 가끔 밤씩 올라오죠. 이제 내년 11월 달 되면은 다시 또 이 배치가 되는지 그거는 그때는 또 봐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도 또 돌탑을 쌓으시겠구나. 아, 좋은 날 있으면 쌓죠. 아. 아, 경험도 없이 처음 쌓았는데. 예, 예. 예, 뭐 제가 경험 가지고 뭐 쌓은 것도 아니고 제 처음 쌓았습니다. 이게 완전. 아, 참 보기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또 올 때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정상에서 이제 동봉 방향으로 해서 하산할 예정이고요. 여기가 전부 철쭉이거든요. 아, 봄에 안 온 게 정말 아쉽네요. 여기 철쭉은 자연적으로 난 게 아니고 인공적으로 심은 겁니다. 신화산 정상에서 내려왔고요. 내려오면 네 갈래 갈림길이 나옵니다. 동봉은 상동메리 앞으로 해서 가면 동봉이 나옵니다. 동봉 들렸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서남다리라고 되어 있죠. 이쪽 방향으로 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이 동봉 가는 길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위에 철쭉과 또 야자매트가 깔려 있거든요. 봄에 꼭 와야겠어요. 동봉에 도착했습니다. 여긴 김해 산악회에서 만들었네요. 여기도 돌탑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실리콘으로 해놨네요. 아마 이게 사진 찍을 때 위에 걸터앉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흔들려서 이렇게 해놨나 봅니다. 근데 조금 보기는 안 좋아요. 실리콘이라서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하면 좋았을 때 말이죠. 동봉에서 갈림길 다시 내려가는 길이고요. 참 보세요. 참 멋지죠? 정말 좋습니다. 신원산 정상 0.6km 지점이고요. 여기엔 신원산 산림목장 이정표가 없습니다. 한시 방향에 보면 길이 나 있거든요. 이쪽으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여기 바위를 지나서 왼쪽으로 가지 마시고 오른쪽 거의 직진 방향이죠.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딱히 이정표는 없습니다. 여기는 고를 타고 바람이 좀 불어주는데요. 좀 쉬었다 가야겠습니다. 시원하고 좋네요. 다리 위에 보시면 커다란 바위 하나 보이죠? 큰 장마 오면은 저게 아마 굴러 떨어지지 싶은데 그 전에 미리 떨어뜨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신호산 하산 지점이 다 와가고요. 또 여기 보시면 시멘트 길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해서 계속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숲 전체가 지금 산림욕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까지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쉬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바위 좋습니다. 널찍한 게. 이 길을 따라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산행 시작 지점에 도착하고요. 오늘 산행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행 중 인상 깊었던 곳은 해가 안 떴다는 거죠. 해가 떴으면 완전 작살이었겠죠. 산행하는 내내 숲이 우거져서 그늘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는 정상까지는 잘 되어 있었고요. 정상부터 이제 내려오면서 신호산 0.9km 지점에서부터는 계속된 돌길과 미끄러운 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데크 계단도 좀 썩어서 삐그덕삐그덕 거리고 있고요. 그것만 좀 보수해주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은 여름인가 봐요. 오늘도 무지 땀 많이 흘리고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두 분께 감사드립니다.